좀 응방삼 아닌가? 응방삼을 부탁하네. 나는 역기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겠네. 이놈들, 감히 내 음식에 약을 타? 무사할 줄 알았더냐? 이놈들, 용서할 수 없다. 본때를 보여주마, 얘들아! 역기사님께서도 이곳으로 오신다 들었다. 우린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시게. 모두 구출했다면 정말 고맙네. 은강샘에게 당할 뻔했다던데 괜찮은 건가? 수호령은 내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든든한 모험의 동반자야. 나와 함께 귀여운 수호령을 만나러 가보자.
아니, 자네는 도단장님의 동문이 아닌가? 이번에도 신세를 졌군. 고맙네.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. 물러서게! 만만치 않은 놈이네.
이렇게 기절이나 다운 상태일 때는 탈출기를 사용하여 즉시 벗어나야만 하네. 어서 탈출기를 사용해서 기절 상태에서 벗어나게. 아무래도 막강한 상대를 만난 것 같군.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합격기를 사용하면 놈은 쓰러뜨릴 수 있네. 내가 상대를 제압하면 자네가 금제 무공을 사용할 수 있네. 금제 무공은 일반 무공보다 훨씬 강력하다. 흡공 중에도 사용할 수 있네. 다른 무리민들과 힘을 합치면 아무리 강력한 상대도 충분히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. 이 위험한 곳엔 왜 들어왔는가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?